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이른 아침 지금 운행 중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라고 가정하고 이제 50대, 60대의 어떤 최고의 CEO가 자기의 전 재산을, 수천억이 되는 전 재산을 이제 나한테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에 당신의 시간, 당신의 나이와 나의 재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처음에 이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라면은 절대 안 바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 하나로 돈에 대해서 어떤 나의 젊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천억과 나의 젊음과 바꾸겠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결국 돈을 위해서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좀 받았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결국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과 젊음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꼭 젊지 않더라도 내가 뭐 50대, 60대, 70대라고 해도 그 나이에서 30살을 더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60대인데 90대에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최고의 CEO가 나의 수천억을 줄 테니 당신은 90살이 되는 대신에 수천억을 갖고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60대가 아직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재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림과 목표, 비전, 확고한 목표, 의식,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건 무슨 일을 저질렀건이라고 하니까 약간 범죄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범죄는 일단 예외로 보고 그거는 나쁜 거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뭐를 해서 돈을 어떻게 뭐 말아먹었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를 복기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되었을까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경험들로 지금 현재 나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복귀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내가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됐어, 나는 바뀔 수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코 자신한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뭐 돈이 없고 뭐 주변 환경이 어떻고 다 괜찮습니다. 신용, 내가 신용과 노력, 나의 성실함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좀 사람이 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뭐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상사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나의 신용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예의 있고 좀 착하다는 게 상대방이 느껴지면 사람 심리가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좀 이끌어주고 싶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도움을 받으면 또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신용과 성실함, 그다음 좀 착함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